지금 이 영상을 누른 분들 철학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건 싫고 가능하면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철학자 최훈 선생님이 쓰신 책들을 쭉 보길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쓴 책을 3권 이상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한 사람이 3권 이상 쓰기도 어렵고 이 3권이 다 재미있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최훈 선생님이 쓰신 책을 거의 다 읽어봤어요. 일단 재밌거든요. 뉴스, 드라마, 영화, 노래, 가사 등에서 딱 맞는 사례를 갖고 오시는데 언제 이런 거 다 보시고 논문 쓰시고 책도 출판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애독자의 바람이라면 나중에 최훈 교수님이 시간 관리의 기술 이런 것도 하나 써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책이 깊이를 놓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개념을 대중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설명하시는데 정말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수험생 분들이라면 잘 들으세요. 최훈 교수님이 쓴 책에는 시험에 나오는 주제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혹은 시험에 나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가설이 있긴 한데 뇌피셜이므로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수험생분들이라면 수험서를 공부한 후 여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읽어보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놀리는 나의 힘 같은 책은 제가 옛날 옛적 언어의 기술 시절 때부터 고등학생분들에게 강력 추천했던 책이고 토론이나 글쓰기를 위한 논증을 공부할 수 있는 변호사 논증법, 흥미로운 사고실험을 다양하게 소개한 라플라스의 악마 철학을 묻다, 이 두 권은 리트 강사분들도 많이들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외에도 논리로 인권 이슈를 다뤄보는 불편함에 따져봐, 오류에 대해서 탐구한 좋은 논증을 위한 오류 이론 연구 등도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뒤적여보는 책입니다. 아, 사놓고 제대로 못 읽고 있는 책도 있어요. 동물을 위한 윤리학,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이거는 제가 읽다가 야, 다 읽고 나면 저도 채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까봐 얼른 덮어버렸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빨리 그런 날이 올 것 같진 않습니다. 하여튼 정말 좋은 철학 대중서적을 많이 써주셨어요. 정말 한국 출판계의 보물 같은 분이세요. 제가 소개한 책 종류가 많아서 어떤 책부터 봐야 되나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영상에서 딱 세 권만 꼽자면 위험한 철학책으로 시작하길 추천드립니다. 목차만 읽어봐도 흥미로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이 없다. 동물은 고통을 못 느낀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도 나쁘다. 착한 것도 운이다. 갓난아이는 죽여도 상관없다. 방금 제가 읽은 문장 때문에 이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진 않겠죠? 저는 그냥 철학책 목차를 읽은 거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라플라스의 악마 철학을 묻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전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다 읽진 않아도 3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부분 사놓고 앞에 사고실험 몇 개, 뭐 전차가 오는데 이거 선로를 변경할지 말지 여기까지일 것도 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생각실험 사례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불편하면 따져봐입니다. 인권에 관한 이슈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책인데 정말 이 책은 전 국민이 다 읽어보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또 다르게 행동한다면 이 세상이 정말 좋아질 것 같거든요. 끝으로 제가 쓴 수험서도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앞서 제가 소개한 책들은 팔린다고 해도 저한테 땡전 한 푼 안 떨어지고요. 저는 제 책이 팔려야 고양이 사료값을 댈 수 있습니다.